XSFM입니다. P-O-D-E-R-A 피부, 미백의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 매장과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요. 정선교 씨의 사연인데요. 이분은 사연이 전에 뽑히신 적이 있어요. 네. 성함이 낯치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지구상의 요파시의 청자님들 안녕하시온지요. 아, 네. 저는 얼마 전 미네소타 광공업 제조회사의 초강력 접착 후크만 믿었다가 시계를 와장창 날린 인테리어 똥멍청이 사연이 소개된 정선교라고 합니다. 아주 거대한 벽에 붙이는 그쵸. 시계였죠. 맞아요. 그리고 네. 초침 시침이 아주 짧아서 그렇죠. 마치 티라노의 앞발 같았다. 네. 미네소타 광공업 제조회사의 그 후크 때문에 저도 뭘 시계를 깨먹어본 적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느 날 와보니까 유리가 쫙 깔려있어가지고. 네. 광공업에 좀 더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테이프는 영 아니다. 네. 후크는 영 아니다? 네. 그리고 또 아마 그 미네소타 광공업 회사에서 알아서 뭐 그 연구한 게 있겠지만 원래 그 붙여서 뭐 걸고 이러는 거는 추운 지역에서는 잘 안 돼요. 그 미네소타에서 만들면 세계적으로 잘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끔 떨어집니다. 네. 네. 권장 무게에 맞춰 답시다. 네. 저는 거진 미네소타 광공업 제조회사에서 청테이프도 만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 모르겠어요. 결국 청테이프 다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납치를 해도 청테이프로 붙일 거예요? 희생자를. 비행기도 청테이프로 만들 수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인공위성 같은 거. 네. 청테이프로 돌들 많아서 쫙쫙 붙이면. 근데 대신에 이제 오랫동안 두면은 접착제가 삐져나와서 나중에 새들이 들러붙겠죠. 접착제 금방 빠져나오잖아. 왜 나빠? 새도 잡고. 거대한 파리 끈끈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겠네요. 저는 유형과 거진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녔더랍니다. 미세먼지도 청테이프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늘에 거대하게 쫙 서해 인천부터 저기 뭐냐 서산 태안까지만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하늘에 청테이프. 그 서해 어느 쪽에 저 뭐냐 저 시장 후보들 중에 그 중국에 가는 서해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 그랬어요? 네. 그 청테이프로요? 이제 다리를 만들면 청테이프 쫙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서해로 날아오는 미세먼지. 그러니까요. 미세먼지의 다리가 되겠네요. 다른 대학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정해진 큰 병원에서 전 합격생 신체 검사를 필수로 했었어야 했습니다. 네.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보면 되게 부러워요. 맞아요. 우편으로 날아온 신체 검사 안내문에는 엑스레이 촬영과 피검사, 소변검사가 예정되어 있어 반드시 공복에 와야 한다는 내용이 써 있었고 아직 무엇을 모르던 갓 고딩 졸업생이었던 저는 꼭 가야 한다는 생각에 전날 저녁부터 경건하게 목욕 재개했는데 목욕 재개가 아니고 재개라고 써주셨어요. 네. 고등학교 학생들은 목욕을 잘 안 하죠. 그렇죠. 오랜만에 재개했다. 원래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6개월의 공백을 깨고 목욕을 재개했다. 큰맘 먹고 끝났었는데. 목욕을 끊든 재야지 원. 목욕 재개. 및 금식을 하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네. 경기도 남부의 정시 집성촌에서 태어나 쭉 이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던 저이지만 친척들이 서울에 많아 혼자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는 것은 일도 아니었기에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고 아침에 일찌감치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터라 우편으로 왔던 병원 가는 안내서가 유일한 내비게이터였기에 신주단지 모시듯 안내문을 한 손에 들고 어찌어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종 검진을 했던 것 같은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고 병원을 나왔을 때는 12시가 조금 넘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는 맞아요. 저도 2005년에 제 첫 차를 샀었는데 그 내비게이션을 못 따라서 있긴 있었지만 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갔던 곳에서 프린터 좀 쓰자 이래가지고 지도를 뽑아서 보면서 갔어요. 여러 장이 필요할 때 여러 장을 뽑아가지고 맞아요. 갔던 걸로 네. 기억나요. 네. 병원 앞에서 전철역으로 가는 길에는 적십자에서 헌혈을 하던 버스가 서 있었고 그 앞에는 헌혈을 유도하는 아주머니 두어 분이 계셨습니다. 그날은 아마 그분들 논한 날이었을 겁니다. 아 그렇다면 아마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이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그 앞에 그 헌혈버스에서 저도 되게 많이 헌혈해 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날은 아마 그분들 논한 날이었을 겁니다. 젊고 쌩쌩한 학생들이 병원에서 우르르 몰려 나오니 오징어 배가 오징어 낚시하듯 한 명씩 한 명씩 헌혈버스 안으로 잡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헌혈이 되게 못된 짓 같네요. 여기 그러니까. 네. 젊은 피를. 밥도 안 먹은 애들을. 아, 맞다. 밥 안 먹었잖아. 뒷번호였던 키에 건장한 체격이었던 저는 바늘이 무서워 헌혈을 한 번도 안 해봤던 터라 당연히 뜰채 같은 아주머니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전철역으로 탈출해가고 있던 찰나 마지막에 자리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팔이 잡혔습니다. 네. 아주머님. 학생, 헌혈하고 가. 헌혈하면 선물도 줘. 좋은 일 좀 해요. 저. 저는 헌혈을 한 번도 안 해봐서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대답했죠. 대답했어요. 네, 네.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쿨레 풀풀 풍기며 팔을 슥 빼는데 그 아주머니가 한마디를 더 건넸습니다. 아이고, 저기 저 호리호리한 여학생도 헌혈하러 들어가는데 사지가 멀쩡한 사내대장부가 헌혈이 무섭다고 도망가는 거야? 아, 네. 옛날에 호객 때 많이 쓰이던 방식입니다. 네. 지나가던 사람을 이렇게 딱 잡아서 맨 박스에 가둬요. 산의 대장부 프레임? 이렇게 확 가둬요. 그러면은 갇혀. 호리호리한 분 한 분은 이제, 알바생이거나. 네. 네. 앞으로 탔다가 뒤로 내리는. 계속 하는. 계속 반복합니다. 아, 그러면 맨 박스에 같이 나는 네. 남자분들이 이렇게 쓱쓱. 트랩이 차컹차컹 하면서 계속 올라가요. 맨박스들이. 이거나 혹은 무슨 소리야? 이 차에는 호리호리한 여학생이 없어. 프레임으로. 네. 죽은 여학생 과도한 프레임. 과도한 헌혈로 죽었다. 명이. 그러니까 사내 대장부들이 헌혈을 열심히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고객이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 어릴 때는요, 뭐만 안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이 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혔어. 어른들이. 그러니까요. 사내대장부가 땡땡땡 하면서 말이에요. 사내대장부라는 어떤 상도 불분명하지 않아요? 맞는 게 뭐가 있어, 여기에? 장비 정도의 느낌인가? 사내대장부라는 건? 틀린 말 대잔치지, 이게. 과누라. 한국에는 사내대장부가 별로 없어요, 또. 롤모델이. 아, 그럼. 사내대장부 하면 누가 떠올라요? 저는 뭐 장비나 뭐 이런 관우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제가 떠올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갇혀있구나. 그 말을 듣고 당황하면서 울 것 같아 하는 제가 떠올라요. 아무런 떠오르는 것도 없고 아, 저 말을 했으니 난 이제 저걸 해야 하지 않으면 욕을 먹겠구나 이런 겁에 질려있는. 그랬던 경험이 많단 말이야. 대단하다. 안 그렇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아, 좋겠어요. 이렇게 유퍼시 하면서 자기 자신 다시 발견하고 맨박스에 갇혀 있는 사내대장부 UMC. 자, 옴짝달싹 못하죠. 2019년 7월 1일은 UMC가 다시 태어나는 날. 그러게, 아, 그 되게 의미 있는 말이네요. 사내대장부 하면 내가 떠오른다. 네. 당황하고 있는. 울고 있는 내가 네, 떠오른다. 그렇죠. 그러네요. 왜냐면 이렇게 갇혀서 외소해 본 경험들이 많이들 가지고 있으니까. 장비 네. 떠올리고 한 내가 되게 없어 보여. 철없이 철없어 보여. 아, 이 아주머니하고 잘 맞을 거예요. 아니라 한번 할까요? 이러면서 막 쫙쫙 맞았을 게. 팔목 탁탁 치고 막 나이 42번 막. 아, 주먹 쳤다. 잼 42번 하고 막 울끈이 불끈이 막 이런 느낌. 아주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헌혈버스 입구를 보니 정말 저 몸에 헌혈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신이죠. 왜소한 여학생이 헌혈버스에 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리는 거 못 보셨죠? 그렇죠. 핏기 하나 없는 내리는 걸 못 봤는데 또 탔죠? 아까와 똑같이 생긴 네. 여학생 핏기 하나 없는. 그래서 저는 어느새 헌혈버스에 올라 침대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네. 첫 헌혈에 뭐가 뭔지도 모르던 상황이었는데 간호사복을 입은 누님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간호사라 그러면 되지. 법복을 입은 아저씨가 높은 의자에 앉아 저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그 세상을 코스프레 위주로 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 경찰복은 형님이 저의 차를 세웠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누님이 전혈 400ml는 기본이라고 하길래 엉겁결에 그러라고 했습지요. 바늘이 꽤나 굵고 팔에 들어갈 때 그 따끔함에 엄청 후회가 됐지만 조금 굵죠. 네. 헌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고 뽑혀 나온 피 색깔이 내가 봐도 건강 뿜뿜하는 터라 기분이 좋아져 보람차게 헌혈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동대문을 향해 전철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땡땡오레와 땡타가 한참 뜨던 시기여서 네. 맞아요. 우리 동네에는 이 두 곳을 다녀와야만 먹어주는 패션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아, 다 정씨들인데. 나 혼자 땡땡오레 옷 입고 다닌다. 동대문에 도착했다는 기쁨과 오늘 두 쇼핑몰을 정복하겠다는 굳센의지를 가지고 한층 한층 한 매장 한 매장 살펴보고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 확 가죠. 확 갔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분 지금 저기 뭐냐 헌혈 그 아주머니들한테 호객 당한 걸로 봐, 그 느낌으로는 아, 이런 데 가서도 엄청나게 당한 탈탈 털릴 가능성이 탈탈 높다. 그당 요즘은 호객 행위 말로 안 하는지 요즘은 단속도 한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예전에 엄청 했잖아요. 좀, 요즘은 진짜 모르겠는 게 요즘은 진짜 무례하게 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늘 늙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말 한 적 있었거든요. 누가 옷 사러 동대문 간다 그러면 저는 너 외국인이냐? 한국 처음 왔으면 가볼 수 있지 이러면서. 근데 요즘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전 모릅니다. 네. 네. 어느새 손에는 색색의 비닐봉지가 한가득이었고 엄청 많이 샀다는 뜻이죠. 오늘을 위해 장전해 두었던 용돈은 버스비만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몇 퍼센트나 됐을지. 그러게요. 네. 네. 왜냐하면은 그 가는 집, 무리하다고 안성준 군이 얘기해줬잖아요. 가는 집마다 다 그 주인 어르신들이 주인들이 다 맨박스에 가두. 남자라면 착 가둬가지고 이렇게 사게 하고. 사내 대장부가 블라블라 하면서 그땐 꽤 잘 먹혔을지도 모르겠다. 아, 모든 매장을 구경했던 저는 성취감과 다음날부터 친구들에게 자랑질을 할 수 있겠다는 즐거움에 매장 투어를 거기서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퇴근 시간 지하철은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본 러시아워에 양손에는 짐, 더워서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삐삐는 또 왜 그리 계속 오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 동네 가는 버스는 20분 간격으로 서울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 전철이 진입할 때 시계를 보니 잘만 뛰면 5분 뒤에 출발하는 버스를 탈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속터미널이 넓은 척하지만 실제로 버스를 타러 갈 때 동선은 짧아요. 아 그렇군요. 네. 빠른 스타트를 위하여 좌우 균형이 맞도록 쇼핑 봉투를 무게와 부피를 가늠하여 양손에 나눠들고 전철표를 입에 물었던 저는 좌우에 내릴 게 뻔해 보이는 사람들 틈에서 우선 탈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경주마처럼 문만 응시하며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철이 감속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일촉즉발의 긴장감과 그로 인한 고요함은 폭풍전야처럼 저와 제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푸식 소리와 함께 전철이 정차를 했고 저는 예측한 동작에 따라 본능적으로 발을 내밀며 가장 먼저 플랫폼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우쭐함도 잠시 갑자기 눈앞에 보이던 3 고속터미널이라는 글씨가 브라운관 TV가 꺼질 때처럼 바깥쪽부터 까맣게 타들어가며 마지막에 한 점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 아 표현 좋아요. 죽었어요. 깨어나 보니 아까 그 여학생과 같이 계속 버스에 오릅니다. 그리고선 그 여학생에게 어 저기 저희는 왜 이러고 있는 거죠? 여학생이 대답을 하죠. 저희만 당할 순 없잖아요.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 빠르다. 난 그 속도는 못 따라가요. 진짜 이게 GTA 용어로 하면 웨이스티드라고 하는데요. 정말 같네요. 갑자기. 그리고 얼마 뒤 어둠 속에서 어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멍했던 시야에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눈을 떠보니 저는 공중전화가 있던 벽돌 벽 아래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앉아있었고 어느 아주머니와 따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있던 것입니다. 네. 몸을 살펴보니 다행히 다치거나 찢어진 곳 없이 온전했고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점점 정신은 또렷하게 돌아왔습니다. 괜찮다고 고맙다는 대답을 들으신 아주머니는 자두맛 사탕을 하나 까주시고는 와, 그거 알아요. 대단하게 현명하네요, 정말. 이럴 때는 대부분
당을 빨리 섭취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저 기아 및 난민 구호 이런 걸 해보신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두맛 사탕 진짜 요즘도 있나요? 그 항상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자두맛 사탕을 항상 갖고 계신 거예요? 제일 맛있잖아. 올타임 베스트셀러죠. 그리고 맛있는 것 중에 그 개별 포장이 잘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 개별 포장. 나 통에 들어 있거나. 맞네요. 중요하죠, 네. 개별 포장. 네. 이거 아니면은 그게 뭐냐 그 땅콩 그거 있잖아요. 땅콩 사탕. 아, 네, 그렇죠. 사탕. 네, 네, 네. 그것도 개별 포장이잖아요. 네, 네. 네. 자두맛 사탕. 우리 둘 다 신 걸 생각해서 침을 지질 흘리고 있습니다. 자두맛 사탕을 생각하니 침이 나오는군요. 을 하나 까주시고는 가시던 길을 가셨습니다. 그 당시 주위에 있던 분들이 참 고마웠던 게 전철표도 안 잃어버렸고 소중한 전리품들도 온전히 옆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왜냐하면 당신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누가 봐 이렇게 잡아봤자 슉. 그래서 다시 그 버스로 이렇게 워프돼가지고 가봤더니 그 아가씨도 주머니에 자두마사탕. 왜 하필 이걸까? 이러면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아주머니가 그 문지기 같은 역할인 거죠. 그림 리퍼. 그렇죠. 스폰서드 바이 자두맛 사탕. 오리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리온 아닌가? 네네 이렇게 그렇죠. 그 애들 딱 멈추고 땡내처럼 아주마마이 내가 말이야. 근데 보통 이 카페 땡네 그게 마크 나올 때의 상황과는 다르게 죽었어요. 그렇죠. 회색빛. 바로는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서 플랫폼 의자에 가까스로 걸터앉아 무슨 일인가 곰곰이 생각해봤고 어젯밤부터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하루가 지났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도 얘기하다 까먹었는데 그렇죠. 아침에 지금 건강검진을 했군요. 너무 허기가 지더군요. 구경에 정신이 팔려 점심도 저녁도 먹지 않았고 헌혈까지 않더라 무엇이 쓰러짐의 원인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으나 팩터가 너무 많죠. 그렇죠. 공복에 헌혈에 호갱 탈탈 털려 아직까지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별일 아니었지 싶습니다. 근데요 생각해보니까 원래 헌혈하면 그 빵 주지 않나요? 초코바 그러니까요. 최소한 나옵니다. 그것도 원인이 있을 거, 그러니까 그 당 떨어지지 말라고 뭔가 그런 게 있을 텐데 여기는 안 줬나 봐요. 그러면은 맞아요.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오늘 정 씨들이네요 다. 네. 정선교 씨는 그 헌혈 직후에 가신 거죠? 마지막 초코바도 못 먹어보고. 네. 어머 어떡해 이러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사내 대장군 줄 알았더니 죽네. 치워라 뭐 이런 느낌으로 그 버스 안에서 갔다. 초코파이도 받지 못한 채. 네. 네. 그렇죠. 이 자리를 빌려 그때 제게 사탕을 주셨던 아주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문지기라고요. 이 사건이 제게 주는 교훈은 자, 또 멍청이가 주는 교훈 시간이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웃으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고정된 성 역할에 현혹되지 말자입니다. 한번 맞아요. 네. 네, 맞아. 헌혈 아주머님의 사내대장부 도발도 문제지만 거기 넘어간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이 소개된다면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통역기 들고 출국하다가 테러범이 된 설이나 국제행사 도중 통역기 도망간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안영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며 요파 씨가 전국 노래자랑 마냥 장수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아주 저승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통역도 하고 출국도 하고 국제 행사도 가고 정선교 씨 네. 감사드립니다. 저승에도 그런 게 많나 봐요. 네, 그곳에서도 평안하시길. 아, rest in peace.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